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상담이세요? 예. 예, 본인의 나이, 키,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나이는 62세고요. 네. 70cm에 76kg. 네, 76kg이시고, 예, 유창길 원장님 나와 계신데 말씀해 주세요. 예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등 쪽하고요. 네. 이 왼쪽 팔인대가 시려요. 시리다, 차갑다. 예. 예. 차가운 느낌보다도 좀, 그렇죠. 이렇게 찬 느낌이 얼음 올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좀 차가워요. 네. 시렵고. 오래되셨습니까? 여보세요? 오래되셨습니까? 예, 한 3년 됐어요. 3년. 그래서 예. 어떻게 치료하셨어요? 치료는 안 하고 그저 한약방에 가시면 한의원 가면 침만 맞고 그랬는데요. 네. 그게 잘안 듣더라고요. 예,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? 아, 조그만한 그저 제가 일은 하진 않고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요. 컴퓨터요? 예, 컴퓨터 일이 아니라 이제 그밑저 쉐파를 만드는 직업을 하고 아, 있어요. 그러세요. 그러면 한 자세로 앉아서 일하시는 직업이시네요? 아니에요, 별로 안 앉았어요. 아, 그럼 어떤 동작을 많이 하십니까? 뭐 그냥 걸어다니는 동작하고 조금 쭈그려 앉아있는 동작하고 조금씩 해요. 쭈그려서 앉은 동작? 예. 예. 그 동작이 좀 등에 무리가 됐을 것 같네요. 아, 그래요? 예. 지금 자세가 예. 서 있는 자세를 옆에서 봤을 때 예. 어깨랑 등이 펴져 있나요? 아니, 반듯해요. 그렇지 않은 것 반듯하세요? 같아요. 그럼 척추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지금 연세가 이제 62세시라면은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상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남성 갱년기 증상에 의해서 시릴 수가 있어요, 일단. 여성 갱년기든 남성 갱년기든 갱년기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요. 우리 몸의 국소 부위에 열감이나 냉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. 얼굴 쪽에 열이 난다. 얼굴에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. 그러면서 땀 난다. 그러니까 열이 확 위로 오르는 거고요. 그거와 반대로 또 몸이 어디가 시리다 이런 분들 많아요. 갱년기예요.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국소 부위로 냉감이나 뜨거운 감으로 느껴지는 게 갱년기의 주요 증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전화하신 분 같은 경우도 등이 시리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이제 또 속하죠. 연세가 60세에 속하시기 때문에. 그리고 일을 아마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하신 걸 보면은 상당히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아마 직업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모가 좀 됩니다. 예, 그래서 그 남성 갱년기 증상을 좀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펴져 있다고 하셨는데, 근데 지금 보면은 등과 왼쪽 팔만 시리다고 하셨죠? 한쪽 팔만. 옆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,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우에 비대칭이 있을 수 있어요. 목뼈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보면요. 목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목뼈가 휘면서 왼쪽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돼서 왼쪽 팔만 시릴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니까 팔이 양쪽이 시린 게 아니고 한쪽만 시리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목뼈를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어보면요. 휜 방향이 나오거든요. 예, 그러면은 그휜 방향을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. 예. 담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, 네.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. 예. 목뼈가 삐뚤어졌다고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맞죠.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충격 받으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요. 그 충격에 의한 후유증이 척추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찍어보면 항상 그 충격받은 쪽으로 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전화주신 선생님도 나무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꽤 충격이 컸을 거거든요. 그게 성인이 돼서 찍었는데도 목이 휘어 있는 게 나온 거죠. 이거 뼈기 옆으로 튀어나가 나와가지고 붙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수술을 안 그럼, 된다, 너무 아, 오래돼서. 너무 오래돼서, 그래서 지금 왼쪽 팔로 시리는 게 나오신 것 같고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등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. 턱관절과 등 통증에 대해서. 지금 전화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등하고 왼쪽 팔, 그러니까 경추가 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하고 팔이 안 좋아도
경추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. 예. 그러면 경추를 잡는 게 무엇이냐? 저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경추 7개의 마디를 한 번에 잡아주는 것이 이 턱관절이다.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경추를 잡아주고,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흉추 교정, 흉추 교정까지 함께 들어가면은 좀 오래되고 뼈가 아무리 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위치로 가게 만들면요, 뼈를 증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그리고 저 지난 시간에도 등 통증이 20년 된 분들, 4, 5년 동안 등이 아파서 잠을 못 자신 분들, 턱관절 치료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방송을 한번 좀 다시 듣기를 한번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아, 그래요? 예.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.